사실 데이트 폭력 가해자 중에 남자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동성 간에 일어나는 폭력도 상당히 있고요. 그런데 이것이 마치도 뭔가 젠더 이슈인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대결인 것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되는 것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이 데이트 폭력의 이러한 뭐 일반성 그리고 남성 피해자의 문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?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되게 우려를 가지고 늘 이렇게 지켜봤던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. 통계치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여성 가해자들은 남성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이고 언어적 폭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연예계에서 터진 뭐 배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 폭력, 그 사람들은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냥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의 교과서적인 행위예요.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는 늘 피해자고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이고 심리적인 폭력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많은 가정폭력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을 이제 상담센터나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여성화되어 있어요. 여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남성 피해자들이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요. 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남성이 그런 피해를 좀 호소를 하면 아,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서 그냥 뭐 넘겨라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남성,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와 상관없이 좀 민감해져야 할 것이고 그런 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조금 더 그 뭐라 그랬나 젠더 뉴트럴하게 성중립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